맞습니다. 아, 우리 그 한 분이 지팡이 과일 안주 이쑤시개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재치가 있으세요, 오줌마 아저씨. 재치가 있으세요, 오줌마 아저씨. 정말 재치가 있으세요. 아, 근데 어쩌면 그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셨을까요? 과일 안주 지팡이 같다고, 예, 이쑤시개 같다고. 어, 지팡이 판매는 안 합니다. 예, 요거는 지팡이 판매는 안 하고요. 지금 사이트가 1위가 되고 발매와 동시에. 아, 대단한 일이에요. 네,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맞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올라간 그래. 그렇지, 이제 지금 킥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를 나오는 순간 여섯 어, 네. 절벽이잖아요, 저렇게.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사실은 요즘 같은 때 사실 음원 차트 1위 한다라는 건 이건 진짜 언감생. 맞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 네.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요즘 여름철에 이 노래가 나오니까 드라이브하면서 들을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사실 좀 힘나는 기분 좀 느끼고 싶을 땐 이런 좀 궁짝궁짝이 네.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90년대 이렇게 지냈던 분들은 노래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맞아요. 우리 노래가 조금 따라 부르기 쉬우신가 봐요. 맞습니다. 따라 부르기 쉬운. 예. 어, 저거 진짜예요? 예. 어, 맞아요. 저도 이거 봤는데 유아인 씨가 SNS에 다시 여기 바다가 가사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 야, 아인 씨도 정말. 어. 아, 맞다. 이게. 저희 소속사 김 사장님이 네. 이거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네네네. 이제 같이 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상품 이제 그 저희 앨범에 네. 이제 실리는 포스터와 굿즈 일반요. 네, 아 이거 저 그 굿즈를 네. 조금 저 소개를. 아 나 이거 진짜. 그 홈쇼핑 톤으로 조금 활기차게 해주세요. 네, 아 근데 활기차게 네.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이게 자꾸 현타가 넘어와가지고. 자, 아, 우리 예, 저희 CD 아, 오늘 저녁 8시, 오후 8시에 여러분께 직접 이 굿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게 굿즈 일반형 CD 전곡이랑 가사집이 들어있고 아. 그다음에 싹쓸이 스티커 6종, 예. 2종 랜덤이래요. 포토카드랑 스티커 들어있는 게 네. 1,900원. 예, CD 플러스 포토카드 플러스 스티커 플러스 미니 등신대 플러스 명찰 플러스 포토북 플러스 카세트 테이프까지. 자, 판매가 33,300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 수익금들이 다 불이웃을 돕는 데 쓰인